참다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나마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요즘에는 유튜브 방송 때문에 많은 지식과 진실의 흐름도 있지만 거짓과 오만과 방종으로 기본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방송은 너무 답답하고 피가 끓는 아픔이 내 자신을 추스리지 못해서 이렇게 긴급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를 보면 지금 세상이 끝으로 가까이 왔음을 실감합니다. 비정상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이 마치 괜찮은 것으로 통하고 마치 합리화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지키지 못하고 아직도 성령과 예배와 기도만 하면 마치 그리스도인다운 자세라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당연히 기본입니다. 나아가서 지역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에 부합되는 생활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믿고 따라야 하는 실제적인 역사 사건입니다. 교회가 너무 영적으로 치우치면 신비주의자가 되고 또 너무 물리적으로 따르면 세상적인 종교단체에 불과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은 기도와 응답과 그에 따르는 행함이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덮든지 차든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극단적입니다. 중도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둠과 밝음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양과 염소에서 구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뜨거움과 차가움을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옥과 천국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와 비진리, 공의와 거짓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과 삶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늘나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오늘 광화문 교회에서 철거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성령 운동과 은사 체험 신앙을 가르쳐온 한국 교회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종교 탄압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유의 땅으로 도망쳐온 청교도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애굽 종살이에서 자유를 위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칼빈과 마틴 루트의 종교 개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죽기까지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것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며 잘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 최종적인 계획은 바로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노아는 미친놈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치도 따르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홍수로 심판을 맞게 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렇게 외쳐도 듣는 이 없었고 농담으로만 생각하는 가족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그 결과로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복음이 중국의 우랄 산맥을 넘으려고 하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곧 북한이 망하고 중국이 망할 때쯤에 붉은 용이 일어나 마지막 대환란의 시기가 곧 닥칩니다. 제가 아는 사람만이라도 제발 준비하십시오. 준비는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만 준비하다 보면 육체의 병과 나약함으로 칠퇴할 때가 있습니다. 육적으로 준비하다 보면 자기 도체에 빠져 하나님 없이도 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단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더 영적인 것을 더 강하게 지속하기 위한 작은 준비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교회와 개인 그리고 아미시 교회들은 일시적인 재난이나 재앙, 날씨에 대한 재난, 경제적인 재난, 전쟁, 문명의 붕괴에서 오는 혼란을 준비하기 위해 6개월 또는 1년치의 비상식량을 준비하고 그들이 닥칠 환란을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준비합니다. 제가 저번 방송에 언급했듯이 내일 당장 태풍이 온다고 일기예보를 하는데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종말을 준비한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유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지금 애틀랜타에 살고 있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때 그냥 기도하고 영적으로 잘 준비해서 하늘나라 가면 되지. 왜 당신은 걱정하냐고 믿음이 없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권사님,
영적으로 잘 준비하셨는데 빨리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고 육체의 병이 계속 발생하여 계속 지속되다가 도저히 참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시달리면 어떡합니까? 죽어도 죽지 못하고 그래서 병만 더 악화되어 간다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둘 다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는 닥쳐올 미래에 대한 현실을 말합니다. 현재도 준비하지 않는데 미래를 준비한다고요? 마지막으로 6년 전에 여기 어거스타에 아이스스톰이 찾아왔습니다. 일개부와 인터넷 뉴스에서 준비하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미국 교회는 예배도 취소하고 모두 기본적인 연료와 물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몇 달치에 사용할 연료와 비상식량을 준비했습니다. 발전기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특히 한국 교회 리더자들이 하는 말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다 지켜주실 거라고 하였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자연섭리는 모두에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행복한 2주를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기가 없어 고통받을 때 저는 발전기로 전기를 사용하고 땔감이나 음식, 물을 확보함으로써 평소와 똑같이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뜨겁더라고요. 준비한 자의 쾌감이 그렇다고나 할까요? 거의 모든 도로가 나무가 쓰러져 다닐 수가 없을 때 저는 평상시와 똑같이 운행을 했습니다. 길이 막혔다고요? 체인소업으로 나무를 잘라 옮기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아는 분들이 초가 있냐고, 물이 좀 있냐고, 라면이 있냐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평상시에 전화가 오지 않는 분들이. 준비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현재의 방책인 것입니다. 끝으로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깨어있지 못하고 자기 교회의 교인만 생각하고 비즈니스적인 생각을 가진 교회 때문에 한국이 망하든지 아니면 이번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를 실현하면서 피흘림 뒤에 다시 한국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크게 다할 것인지 기로에 써 있습니다. 기독교는 정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역동하고 개혁하고 부르짖고 울부짖고 진리를 향해 싸우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영화 하나를 소개합니다. 슈르라는 영화입니다. 한국에서는 더블 타켓이라는 영화가 약 12년 전에 개봉했습니다. 주인공은 애국심에 불타 충성을 했지만 배신당하고 국가로부터 정치인으로부터 이용당했습니다. 그러다 전역하고 난 뒤에 세상이 싫어서 숨어서 은둔 생활을 하는데 정치인들이 또 이 주인공을 불타는 애국심을 믿기로 이용했습니다. 주인공은 대통령의 암살범에서 가까이 탈출하며 법정에 서게 됩니다. 판사가 정말 이 나쁜 정치인이 나가자 수갑을 풀어주면서 법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주인공은 이 정치인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법이 없던 서부의 시대를 연상케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민 여러분, 교회 리더 여러분, 목사님들, 법과 정의와 진리가 소멸해가는 이 나라를 위해 이제 목숨 걸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 피를 흘려야 할 때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특히 교회 리더자들은 정신 차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당신의 목전에서 당신을 기다릴 겁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